시청자 여러분, 인동초를 아시나요? 이게 인동초 꽃인데요. 요즘 요 시골 분들은 요 인동초 꽃단이라고 지금 한창 열심히 따고 계십니다. 이게 식혜를 해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다고들 하네요. 그래서 올해 노르무이센도 요 인동초를 지금 채취를 할 건데요. 한번 해가지고 말려서 노르무이센도 한번 인동초 식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꽃을 이 꽃이 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얗게 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되네요. 여기 근데 향기가 참 전에 들을 수 없는 게참 아쉽네요. 향기가 끝내줍니다, 아주.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이게 나는데요. 이게 노르무이센에 여기 왔어요. 이거는 이제 꽃망울이네요. 꽃망울. 꽃망울. 이게 여기 와서 봤는데 이게 한겨울에도 이게 안 죽고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이파리가 보면은 한겨울에도 보면은 이게 새파랗게 살아있는 게요 인동초 요 줄기 잎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좋다고들 하네요. 아, 냄새 진짜 좋네요. 지금 산에 올라와서 먼지 하나도 안 묻은 청정 지역에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목장 위입니다. 여기가 피칸나무 산 옆에요. 그럼 요 먼지가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여기는. 다른 분들 보니까 도로가에서 많이 채취를 하던데 이게 도로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먼지들이 많이 있겠죠. 이걸 도로가에서 채취한 거는 한번 이 보니까는 이게 건조하기 전에 씻으면은 안될것 같고 건조를 시켜 가지고 도로에서 채취한 것들은 한번 살짝 씻어서 식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만큼도 먼지가 앉아 있으면은 요런데 꽃잎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버려져 있거든요. 이쪽으로 도로가에 같은 먼지가 많이 앉을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가에서 채취한 거는 필히 이 건조하기 전에는 씻으면 안 되고요. 보니까 이 건조하고 나서 씻으면 될것 같아요. 살짝 그것도 뭐 심하게 씻으면 안될것 같고 살짝 물에 적셔서 그냥 씻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유 여기도 아주 예쁘게 많이 피어 있네요. 와 아유 농초야 고맙다. 아유 이 보십시오. 야 그대에게 임동초를 아 멋있습니다. 꽃다발. 향기가 그냥 한 30cm 떨어져 있는데, 아, 향기 아주 진합니다. 이야. 이 비닐봉지에, 뭐, 말르면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이만큼 땄습니다. 자, 이거는 꽃만 전적으로 따면은 시간이 걸리고, 요렇게 위에 거는 잎도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잎도. 약이랍니다. 그래서 잎하고 같이 약간 습기도 괜찮다고 하니까 뭐 잎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들어가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다 인동초 덩굴입니다. 이게 인동초 잎 인동초 잎입니다. 이게 이걸 묘목집에서 이걸 판다니까 참 신기하네요. 이 아주 늘린 게 자연에 늘린 게 이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필요하시면 와서 얼마든지 캐 가져가십시오. 이거 많으니까 저는 이거 아주 아주 잡풀로 오해를 해가지고 막 판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아주 이것 때문에 이제 요 나무 산딸기는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었네요. 여기 이제 익으면 이게 맛있어요. 달고. 이게 좀 사이즈는 적은데도 이게 익어놓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이게 달달한 게. 여기는 인동초 군락지네요.
김동초 군락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또, 한세 개를, 요 정도 양도 상당히 많죠, 사실은. 건조기에다 이렇게 해놨네요. 이걸 오늘 햇볕이 좋으면 좀 밖에 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비가 옵니다. 빗방울이 자꾸 떨어져서 이거 햇볕에다 건조하는 게 좋을 텐데. 어제 비 온다고 해갖고 아내가 건조기에다 넣어놨나 봅니다. 노르모이스에는 기상 확인을 해가지고 건조기에서 말리든지 아니면은 자연 건조를 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모이스는 오전에 수확해온 인동초 꽃을 이렇게 지금 뱃살에 자연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은 노르모이스는 충분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인동초 수확하고 건조하는 거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